단기 특강 파이널 테스트 두 번째 다섯 개 지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2번인데요. 12번은 옛날에는 오랫동안 어떠한 것을 바라보거나 집중해야 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이 기술 발달로 인해서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서스테인이란 말이 지속이란 뜻이니까 뭐 계속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러한 집중의 길이가 조금 더 달라졌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저 단어에다가 계속 밑줄을 치겠습니다. 2차 대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것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충분한 시간이 있고 너의 집중이나 관심이 wonder란 단어는요, A로 되는데 스펠링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더가 아닙니다. 돌아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겠죠. 집중이 돌아다닌다, 즉 집중을 하지 않고 still not miss anything important. 그래도 중요한 것을 미스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그랬다는 얘기죠. 예, 옛날에는 집중을 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더욱 머해지면서 복잡해지면서 늘어나는 시스템의 숫자가 사람들한테 뭐를 요구하게 되었냐면, 절대적으로 집중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앱솔루트는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즉 매우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럿 즉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비행기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니까 빠른 기계라고 말한 것이죠. 이런 것을 조종을 하거나 또는 초창기에 워닝, 어떤 것을 경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require 뭐를 요구했냐면 constant 계속된 집중이나 관심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콤마를 찍으면 좋겠는데요. 미스테이크 실수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심각한 consequence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을 예로 들면 그것은 24시간 내내 모니터, 즉 감시 모니터링을 해야 됐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스크린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봐야 되는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것을 뭐 한다면 이상한 신호를 만약에 본다면 뭐 해야 된다? 얼러트라는 말은 어떤 경고나 관심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뭐 해야 된다? 레이스 올려야 되는 것이죠. 네. 12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술의 발달로 더 길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요구됩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더 길게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밑줄을 쳐서 계속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계속 컨스턴트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죠. 컨스턴트 역시 계속해서 반복돼서 끊이지 않게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인가요? 몇 번이죠? 아, 15번, 17번이구나.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이 많이 어렵죠. 아, 15번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 병의 원인은 환경, 즉 외부 요소. 하지만 개인, 즉 내부 요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개인이 잘못을 해서 병이 걸렸다라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지만 이 사람들은 아마 처음으로 환경이나 세균의 감염을 병의 원인으로 삼았던 사람인데요. 그래 후반부로 가면 다시 개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라는 것을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글이죠. 이 글은 원인 결과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글입니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원인 결과 표현을 세심하게 잘 관찰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은 4번이니까 우선 해놓고 볼게요. Physician은 내과 의사를 말합니다. 즉 수술하지 않는 의사들인데요. 이 두 사람은 스트레스라는 말이 강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강조를 했냐면 Significance는 Importance, 즉 중요성이라고 적어서 어떤 중요성을 강조를 했냐면 외부의 요소. 이거를 원인이라고 쓸게요. Causation은 뭔가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원인을 됐습니까? 병이 생기는 원인을 뭘로 보았다? 외부적인 요소로 보았고 그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데이, 아까 그 사람들은 attribute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attribute는 A to B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에가 결과, 뒤에가 원인이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 뭐치 일 했으니까 즉 병이 걸리는 거죠. 병이 걸리는 결과를 어디다 보았다? 근데 생활 상태나 조건에서 그 원인을 찾은 겁니다. 즉 뭐 수도가 더럽다거나 물이 더럽다거나 또는 뭐 먼지가 많이 끼었다거나 이러한 상태를 원인으로 본 것이죠. Account for는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설명하고 병의 발생을 설명할 때 콤마 they 그 위에 있는 의사들은 어떤 것을 가리켰냐면 세균이 있고 없고가 바로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quality of air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삶의 방식이 즉 뭐 기름진 걸 많이 먹는지 또는 잠을 잘 자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그런 방식의 어떤 본질이나 천성을 뭘로 전부 다 병의 원인으로 본 것입니다. 일리스 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뭘로써 뭐에 기초하고 뭐에 기인한다? Outside the individual, 즉 outside라는 말은 외부란 뜻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외부에 있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래서 individual 개인들은 are not considered to be blameworthy, 즉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프게 됐을지라도 이렇게 됩니다. if가 사라져 있는 그 문장은 이따가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 들어가죠. 하지만
올도 비록 그 사람들의 병이라는 개념이 외부의 요소들에 기초했을지라도 그 의사들은 강조죠. 정말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건강에 대한 견해가 which emphasize 뭐를 강조한다? 개인의 책임도 역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즉, 병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 여기서부터는 병의 원인이 그래도 개인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4번 문장 옆에 individual 개인들은 what's in 어떻게 보이냐면 아까는 passive라고 썼는데요. 이번엔 seen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죠? producing 뭐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냐면 internal 즉 내부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 어떤 요소에서 결정이 되는데 beyond their control 자기의 조절이나 자기의 컨트롤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것에서 결정이 됩니다. 즉, 외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부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should try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냐면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올도 뭐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되거나 고려되지 않을지라도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에 걸리는 것에 비난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자기의 건강을 잃은 것에 대한, 즉, 아픈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을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외부적인 요소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외부적인 요소가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병의 원인은 개인의 책임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개인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자기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죠. 단어가 좀 어렵고 내용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꼭 읽을 필요가 있는 글입니다. should에 관련된 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번 나오기 때문에 뒤에 한번 다시 나오거든요. 그 다음. 17번, 18번이네요. 층간소음이라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원래는 충격소음인데요. 충격소음은 결국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 정도가 되겠죠.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나 충격으로 인한 소음은 굉장히 늘어나는 흔한 소음에 대한 불평, 불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올도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뜻이니까 이것이 다루기가 어려울지라도 임팩트 노이스 충격 소음 또는 층간 소음은 효과적으로 좀 처리하다는 말이 두 번째 나오죠. 처리될 수 있습니다. If 만약에 올바른 기술이 사용이 된다면. 소리 문제, 이러한 유형의 소리 문제에는 굉장히 다루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플로팅 플로우를 가지고 있다면, 플로팅 플로우는요, 이제 플로우가 바닥이란 뜻이고, 플로우트란 말은 물에 둥둥 뜨다란 뜻이니까, 뭐를 띄운다? 바닥을 띄우는 겁니다. 이 바닥이 이렇게 있다면요, 여기다가 뭐를 설치해서 이렇게 붕뜰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설치해서 여기에 나오는 임팩트, 뭐가?
충격파가 아래로 전달이 되지 못하게 중간에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한번 보시면 네, 이런 구조죠. 침대처럼 바닥 밑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예, 공간이 보이죠. 예, 공간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충격을 가해도 밑에 전달이 되지 않는 구조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플로팅 플로어입니다. 아, 네, 플로팅 플로어. 네, 여기 부분이 되겠죠. 여기 부분, 네, 여기 비어 있는 부분이 플로팅 플로어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서브플로우는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이걸 지우고 네, 여기가 서브플로우가 되고요. 아, 이게 안 써져. 서플로우가 되고 나의 파이널 플로우는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피니시를 마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뭐 하는 거죠?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분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비아라는 바이어라는 단어는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이니까 임팩트를 흡수하는 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팩트를 흡수하는 층은 바로 여기 나오는 플로팅 플로어 같은 개념이죠. 네. 이러한 층을 뭘 만들어내냐면 플로팅 플로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바로 밑에 층으로 전달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자, 다시 씁니다. keep a form ing는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아래층으로 전달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예, from은 절대로 해석을 예, 나누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충격은 뭐가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쿠션처럼 완화가 되어서 네 그래서 더 적은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어디에? 바닥에. 그리고 전체 구조 또는 빌딩에. 플로팅 플로우는 만들어집니다. 어디에? 콘크리트도 되고 우드 즉 목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될 수 있냐면 타일과 하드우드나 카펫을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마감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만드는 어떠한 공법에 관한 글이죠. 예, 플로팅 플로우의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좀 특이한 게 소대신데요. 소하고 대시 떨어져 있으면 원인 결과이고요. 수하고 대시 붙어 있으면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수하고 대답에 콤마가 있으면 그때는 다시 원인 결과로 바뀌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번에 수하고 대시 떨어져 있거나 2번에 수하고 대시 붙어 있을 때 1번, 2번만 알아도 실은 거의 문제가 없지만 3번에 앞에 콤마가 있을 때도 알면 콤마 앞을 잘라가지고 앞에 원인이 되고 뒤를 결과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해석을 해보면 충격은 완화가 되어서 원인 그 결과 적은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충격이 완화가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층간소음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 결과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컴마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아주 종종 있습니다. 네, 네 번째. 그래서 컴마가 없고 소댓이 있을 때 원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구조를 잘 기억을 하셔서 해석을 하는데, 소댓이 지금 아주 특이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글 자체가 내용만 좀 어렵지, 네, 문법이나 뭐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글인 것 같네요. 18번으로 가면요. 자, 어떠한 동의나 합의를 이끌어내며 있어서 당신이 어떤 발전이나 진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뭔가 진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떤 유혹을 받을 거냐면,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뭘 알게 하는 것,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조동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뭐를 더하게 되냐면 unnecessary, 불필요한 프레셔, 압박을,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 다른 사람은 관련된 다른 사람입니다. 중간에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진전이 있을 때 그 전에 남한테 알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레스에 뭐라고 말해보냐면, 당신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매니저랑. 매니저 이름은 빅터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협상을 하고 있냐면, 당신의 직원들이 빅터의 뭐를, 장비를 좀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만. 빅터는 매니저니까, 매니저가 장비를 가지고 또는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빅터, 당신 매니저의 좋은 장비를 또는 노트북 같은 거를 쓸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빅터는 promise to think it over, 생각을 해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즉 거의 점 90% 정도 넘어온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어떤 발전이 있습니다. Meanwhile, 그러는 와중에 당신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mutual friend, mutual이니까 상호간의 친구라는 얘기는 빅터도 알고 있고 자기도 알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반한테 말을 하게 되는데, 네가 빅터한테 부탁한 거를 말을 하게 됩니다. 에반은 아마도 뭐라고 결정을 할 거냐면, 똑같은 대우를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번 쓰게 하면 나도 쓰게 해야지라고 말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반은 빅터한테 가서 똑같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직원들에게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빅터는 아마도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너를 턴다운, 거절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he doesn't want to give a special treatment, 특별 대우를 모든 사람한테 주고 싶진 않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자기 거를 쓰는 것은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을 두 명이 나눠서 쓰면 일주일에 두번 쓰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럼 세 명이 오면 일주일에 세번 쓰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 그렇게 되면 자기가 너무 곤란한 위치에 처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가 조용히 사항을 닥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뭘 얻었을 텐데, 아주 스위트한 딜, 즉 달콤한 대우, 달콤한 협상, 달콤한 거래를 얻었을 겁니다. Instead of 뭐하는 대신에, 아예 못 얻는 대신에, 뭐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시의 밑줄을 쳐가지고 낼수 있는 문제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반하고, 네, 빅터가 은근히 헷갈리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빅터는 매니저고 에반은 자기 친구이면서 자기하고 동급에 있는
회사 동료이기 때문에 입장이 좀 다르니까 그거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빅터 한번 밑줄 쳐볼까요? 빅터가 이렇게 나오고, 빅터가 나오고, 빅터가 나오고, 에반이 나오고, 빅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빅터가 나오고,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에반이 등장을 합니다. 네. 밑줄을 쳐보니까 지금 내기가 좀 힘들기도 한것 같습니다만, 은근히 지금 밑줄이 희가 한세 번, 네번 정도 보이니까 얼마든지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우선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해야 되는데, 가정법에서 if라는 단어를 생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비동사 were가 앞으로 나오거나, 두 번째는 head PP에서 head가 앞으로 나오거나, 또는 should라는 단어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개 조어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오 다음에 아무것도 없겠지만 head 다음에 PP 형태나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겠죠. 이세 가지 말은 전부 다 해석을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문장이 두 번이나 나와 있어서 아주 어려운 문장들인데 지금 문법으로 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첫 번째는 여기이죠. had you kept, had you kept가 되어서 네가 만약에 상황을 조용하게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네, 여기죠. 자, 보입니까? should? should 보고 있습니까? should they become 1이죠? 그러면 if they should become 1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if가 빠지게 되면 이 자리에 should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위에 같은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복습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가정법에서 if가 생략이 되면 대신에 were라는 단어나 had라는 단어나 should라는 단어가 if 자리에 오게 되어서 흔히 말하는 도치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1번입니다. 21번 글이 가장 어렵고요. 21번 글은 약간 좀 모호하게 쓰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21번 글은 non-verbal이라고 하면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그런 언어잖아요. 결국에 뭐 몸짓이나 바디랭귀지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이런 것이 외부인이나 또는 여행자들이 해석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밑에도 적혀 있지만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자라오면서 이렇게 자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글 자체가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읽어볼게요. Native American Children이라고 하면 인디언을 말합니다. 옛날에 미국에 살던 인디언 아이들은 avoid 뭐를 피하게 되냐면 직접적인 눈의 접촉을 피하게 됩니다. 눈 똑바로 안 본다는 것이죠. 어떠한 신호로? 존경의 신호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눈을 똑바로 보지는 않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인디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디안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몸의 언어나 몸의 신호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에 노출이 되거나 접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그 문화에 비언어적인 면의 어떠한 일부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다른 나라의 문화에 있으면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건 이 정도의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테이크 온의 우리 해설지의 해석하고 좀 다른데요. 테이크 온은 어떤 것을 시작하다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성향을 띠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다 라는 뜻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번의 뜻이 훨씬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문화를 받아들이다 또는 다른 사람의 문화의 어떤 면을 띠게 되다. 2번하고 3번이 애매한데요. 저는 2번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이다가 더 좋죠. 문화의 어떤 면을 받아들이다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러므로 it become very difficult. 뭐가 어렵게 되냐면 interpret 해석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 비언어적인 그 의사소통하는 사람의 의미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뭐 하지 않는다면 네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언어적인 행동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죠. 이 책에서 말한 대로 보면 우리는 비언어적인 행동이 행동을 어떠한 문화에서 성장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언어적인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은 비언어적인 행동이기 때문이고요. 어디서나 다 있다는 내용은 누구나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ake it for granted는 당연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 비언어적인 행동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때 트래블, 여행이나 텔레비전이나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넘버벌 시그널 오브 컬처, 비언어적인 문화의 신호는 이게 조조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습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해석을 해도 많이 어렵네요. 네. 한 문장을 꼽아서 본다면 여기가 좋겠죠?
그래서 뭐하기 어렵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면, 이런 식의 문장이 지금 가장 눈에 많이 띕니다. 그리고 여기 문장을 또 보시면 문화가 여행이나 텔레비전이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비언어적인 행동이 신호가 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언어적인 행동은 뭐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의식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자동적으로 익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네, 다시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끝.